이항계수와 파스칼 삼각형인데 이항계수가 뭐냐면 일단 1차식 나눠놓고 2차식을 한번 보자. 2차식을 이렇게 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제곱인데 이항에 대한 전개됐을 때 나오는 이 계수들 얘들이 이항계수야. 이항계수 맞지? 그러면 이왕 시작이니까 3차항도 한번 보자고. 뭐 뺏길게. a3제곱 3ab제곱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3제곱. 여기서 이항계수는 1, 3, 3, 1이잖아. 맞지? 계수, 계수. 문자 앞에 뭐 숫자들이 계수? 문자가 딱 열리면서 숫자들이 계수 이거지?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봐봐. 1, 1, 1. 요거 1, 1.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해요. 2. 그 다음에 그냥 내려와. 크리스마스죠. 그럼 저것도 내려와. 그 다음 두 개 더해. 3. 3. 이봐봐. 있잖아. 1, 2, 1. 1, 2, 1. 1, 3, 3, 1. 맞지? 1, 3, 3, 1. 그 다음 거는 이걸 왜 쓰냐면, 왜 쓰냐면, 파스칼 삼각형을 규칙선을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안 하고 바로 계수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지. 봐봐. 그 다음 이거는 할 수 있잖아. 이거 그대로 1 내려오지. 4, 6, 4, 1. 안 해보더라도, 요곳의 계수는 1, 4, 6, 4, 1 나온다 이 말이야. 그게 이게 삼각형 형태잖아. 그래서 이게 파스칼 삼각형이야.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, 그 다음 잘 몰라.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발견했는데, 만드는 건 아니겠지. 발견했겠지. 그리고 이러한 그 규칙성이 있다.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거는 안 하고가 붕장을 말하지. 안 하고도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. 이거 계수들 1, 5, 10, 10, 5, 1. 이렇게 된다고. 계수들이, 요거의 계수들이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항계수의 성질을 활용하게 되는데,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, A 5승이면은 그 앞에 계수들이 안 붙는다 이 말이고, 그 다음에 A 4승, B 1승일 때는 계수가 5가 붙는다 이 말이지. 그런 식으로 A 3승, B 2승일 때는 계수가 10 붙고, A 2승, B 3승일 때는 계수가 10, 그 다음에 B의 4승일 때는 계수가 5, 그 다음에 B의 5승일 때는 계수가 1이다 이런 뜻이야. 그래서 이 이항계수를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. 이게 파스칼 삼각형이야. 파스칼 여기까지 하자.